현역 구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제주호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저희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재원 구의원은 2021년 2월 25일 오후 5시 15분경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 최주호 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황재원 구의원이 은평복지재단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주호 씨는 오후 5시 15분경 황재원 구의원의 개인 사업장에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왔습니다. 최주호 씨는 반말을 섞어가며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내일 의회에 출근하지 마라. 출근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년에 공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라. A18 밖으로 나와봐. 중앙당에 연락해서 잘라버릴 거야. 내일 의회에 출근을 못하게 중앙당에 또 알리겠다. 은평갑 홍인정 위원장도 내 말 한마디면 잘라버린다. 최주호 씨는 약 30분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 폭언과 협박도 모자라 상의 자켓을 벗어 붙이고 머리로 들이대어 받는 폭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최주호 씨는 태권도 유단자 출신으로 황재원 구의원을 향해 머리를 가슴 쪽으로 들이댈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황재원 구의원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도착하자 최주호 씨는 설거머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의 공무원인 최주호 씨는 누구를 믿고 무슨 권한으로 현역 구의원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술 냄새를 풍기며 더구나 엄중한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장을 찾아와 소위 공무원 갑질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현역 구의원의 의정활동인 본회의 참여를 못하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현역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해 심한 욕설을 섞어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은평구민에게 알려지면 은평구민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저희 은평구의원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역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좌지우지하는 협박한 최주호 대협력실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폭언과 폭행의 행동에 대해 은평구의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구의회 김미경 구청장은 역시 최주호 대협력실장의 경기를 통해 구호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십시오. 만약 적극적인 최주호 대협력실장의 경질과 사과가 없으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은평구민과 함께 장애투쟁을 불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은평구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적으로 약세인 국민의힘 소속 4명의 구호행으로서는 은평구청 대협력실장 최주열 씨의 욕설, 폭언, 폭행을 막아낼 힘이 부족합니다. 은평구민의 힘으로 실추된 은평구의회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폭주하는 공무원의 갑질을 막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국민의힘 소속 은평구의회 의원 황재원, 양기열, 박혜은, 신동주. 마지막으로 구호 3창 외치는 걸로 할 테니 마지막 대목에 선창을 제가 할 테니 후창을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퇴하라만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역 구호연에게 허공과 폭행을 하는 최주호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은 적각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은평구민의 은평구의회의 이런 일을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우리 은평구민을 바라보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내부는 항상 정의롭고 정말 당당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주시고 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